스마트폰에 다는 작은 카메라로 유방암을 진단하고 손바닥만한 공기청정기로 졸음운전을 막는 기술. 모두 우리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업들의 현주소는 어디쯤인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 7대가 음악에 맞춰 국무를 선보입니다. 표정과 음성으로 감정 표현도 합니다. 잘했어. 칭찬 감사해요.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인공지능 기술로 반려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1급 발암물질 라돈도 이 제품 하나로 일반 가정집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라돈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등 공기 중 다섯 가지 유해 물질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지내는 공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수요가 일어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손바닥만한 이 공기청정기는 졸음운전을 막아줍니다. 20분간 켜두면 수면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절반 넘게 줄여줍니다. 오늘 개막한 한국전자전에선 국내 729개 업체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유방암 자기진단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초음파나 마모그라피를 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100달러 선에 판매될 예정인데 정작 국내에선 의료기기 규제에 막혀 출시가 불투명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